할렐루야. 아멘. 뭐든지 인생은 몇 박자로 보자. 이제 그 이골이 나야 돼. 그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아주 이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그러니까 한나가 딱 나오면 그걸 네 개로 쫙 풀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 사실은 이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대로 인간이 순종하는 자가 있어. 예? 예, 1등이야.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는데 불순종하는 자가 있어. 예. 그런데 세 번째는 마귀가 인도하는데 순종하는 자. 아니, 이거는 뒤집어야겠네. 뒤집어야겠어. 예. 마귀가 인도하는데 그냥 똑같이 해봅시다. 순종하는 자가 있어. 네 번째는 마귀가 인도하는데 불순종하는 자가 있어. 요 한마디를 보고 요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놔봐라. 그 말이요. 어떤 말이 하나만 나오면 네 박자로 쫙 풀어봐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성령 인도하시고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1등. 예. 그러면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마귀가 인도하는데 순종하는 사람. 4등. 3등. 요게. 예. 그 다음에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는데 순종을 안 하는 사람. 요게 2등. 그 다음에 마귀가 인도하는데 불순종하는 사람. 3등.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헷갈릴 때가 많아. 항상 요것이. 그래서 되면은 4박자고 안 되면 이제 8박자요. 그래서 8분의 6박자가 가끔 있는 거예요. 예. 자,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듯 누구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마귀도.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누가 무덤가에로 인도했어? 마귀가. 예, 마귀가. 그래서 아니 집에서 살아야지 왜 무덤가에서 사냔 말이오. 그게 제정신이냐고. 그게 제정신이 아닌데 그게 많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꼭 맞는 말은 아닌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삶 속에서 그걸 하나 깨닫는 건데요. 이 세상에는 경하냐 중하냐 차이지 미쳐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 이 세상은 경하냐 중하냐 차이지 미쳐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시작. 자, 그러면 나온 말 중에 가스불 위에다가 뭘 끓여놓고 딴짓 하다. 아이고 내가 미쳤네. 그 봐 미쳤잖아. 그 봐 자기가 지금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랬잖아. 자기가. 그걸 뭔 증이라고 그래? 경증이라고 그래. 경증. 경증. 며느리가 밥을 해주니까 아이고 아줌마는 누구요? 이런 것은 중증. 아예 빨가벗고 무덤가에 뛰어다니면 이거는 아주 심한 중증. 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경하든 중하든 다 미친 증세가 조금씩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건망증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래. 어쨌든 본인이 가스불에다가 뭘 올려놓고 문단속은 또 차른 나고 나갔어요. 이놈이 타다 막 냄비가 불이 붙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열어 들어가 보려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 에. 그러니까 이제 막 119 신고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문을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하마터면 뭐 날 뻔 했는데 불날 뻔 했는데 다행히 껐어. 그 사람 뭐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미쳤네. 가스불 위에다가 올려놓고 나가.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요? 미친 거야. 가만히 보니까. 다르게 또 표현해보면 어디 놀러 갔어. 그러면 놀다가 밥을 때리면 와야 하잖아. 그죠? 근데 시간이 그렇게 가는 줄 몰랐어. 정신 번쩍 차리면서 본인이 하는 배가 미쳤네. 여지껏 그 봐. 그것도 미쳤다고 그랬잖아. 다 그런 게 뭔증? 경증. 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중하냐 경하냐 차이지 상당수가 미쳐 사는구나.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리는 있지 않고 어쨌든 본인들이 얘기를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뭐냐? 미쳤어. 괜히 미쳤어. 교회를 똑같대요. 네. 아, 미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누구에 의해서 미치고, 성령에 의해서 미치고, 하나는 누구에 의해서 미치고, 마귀에 의해서 미치고. 성령에 의해서 미치는 건 좋은 거고, 마귀에 의해서 미치는 건 배려버린 거고. 할렐루야. 네. 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뭔가에 미쳐서 사는구나. 어떤 분은 도박에 미치고, 어떤 분은 술에 미치고, 어떤 분은 여자에 미치고, 어떤 분은 돌에 미치고, 어떤 분은 난초에 미치고, 어떤 분은 낚시에 미치고, 다 뭔가 이렇게 미쳐서. 어떤 분은 기도에 미치고, 어떤 분은 전도에 미치고. 할렐루야. 네. 네. 좋은 거에 미치시기를 바래요. 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 없다. 그 말은 교회에 오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인도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네. 그런데 내가 이제 또 술 먹으면 네 아들이다 라고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또 어디를 가? 그 사람은 뭐에 미친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를 끌고 간 게 누구요? 이게 술귀신이라 이게. 자,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분 중에 참 저도 웃기지만 진짜 웃기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원래 단군교 교주, 학봉 대선사 김혜경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어른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진짜 웃기더라고. 근데 이분이요, 왕무당이 있어, 왕무당.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신학대학교 총장 같은 분이요. 그래서 신학대학교 총장이 목사를 만들듯 그분은 무당을 만드네. 자기 제자가 3,000명이나 됐대. 무당 제자가.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우리 교회 오셨을 때가 간증을 때가 48살인가 그랬는데 장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우찌게 장가를 안 갔어요. 갈 수가 없었대. 왜? 저녁 12시만 되면 귀신이 온다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불러낸대. 학봉 나오시게? 그러면 몽유병 환자처럼 따라 나간답니다. 그러면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공동묘지로 데려간대. 그 거기다 갖다 놓으면 밤새도록 우리로 말하자면 뭘 하고? 그렇지. 이 두 분은 뭐를 해? 기도하고. 이 두 분은 뭐를 해? 경을 읽지. 예? 동동 동동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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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밤새도록 하면 그때 귀신이 가르쳐 준다네. 내일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이제 뭐를 입수를 했어? 정보를. 그리고 기다리면 진짜 온대요 사람이.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소문이 나? 쪽집게 귀신같이 맞춘다 용하다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 어디까지 갔냐. 자, 하루는 이제 학봉 나오시게 갔더니 또 공동에서 밤새도록 그걸 하는데 귀신이 그러더라. 내일 남자가 하나 올 거다. 오면은 그 사람한테 박씨가 죽고 전씨가 왕이 되고 너는 장관을 사러먹겠소 그래라. 그래서 이제 있었더니 진짜 남자가 오길래 그 얘기했대요.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왕이 되고 당신 장관을 사러먹겠어. 그랬더니 펄쩍 이 사람 이거 큰일 낼 사람이네. 응? 용호다그스 왔더니 아니 큰일이나 뭐나 두고 보셔. 근데 진짜로 박 씨가 죽더래. 그게 12.6이요. 알아요? 응. 그리고 나서 다 말하기를 쓰리김 중에 하나가 대통령 된다고 그래서 전라도 김이냐 경상도 김이냐 충청도 김이냐. 응. 그런데 아 갑자기 머리가 좀 벗어진 전 씨가 국보위 상임위원장 하더니 왕이 탁 되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장관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태기를 그 사람이 다 했었대. 며칠 날 보해라 며칠 날 보해라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자기가 제자들을 이렇게 두어서 이제 잘 무당을 해먹나 못해먹나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신방. 자기 이름으로 시찰을 다녀본 거예요. 근데 어떤 무당은 잘 되고 어떤 무당은 안 되더라는 거. 그런데 자기가 회귀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믿고 딱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간증을 다니는데 놀라운 게 똑같은 교회인데도 하나님인데도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더라는 거. 야, 이거 놀란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하나님은 끝발이 세니까 다 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응? 예, 무당은 안 돼도 근데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분석해 보니까 간단하더래. 어떤 무당은 잘하고 어떤 무당은 못하냐? 간단해. 귀신이 충만한 무당은 잘하고 귀신이 냉랭한 무당은 안 되더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이 충만 흘리면 뭐를 많이 해야 돼? 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뭐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그래서 신령한 무당은 철야를 잘해. 밤새도록 경을 많이 읽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요. 귀신이 충만하면 그 귀신이 사람들을 자꾸 끌어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끌어오는. 그러니까 술집이 잘 된다. 그 말은 거기에는 뭐가 많이 끌린다. 술 귀신이 바글바글 끌린다. 예. 장기에게 손님이 많이 온다. 그 말은 거기는 음란한 영이 가득 찬다. 그러면 교회로 말하자면, 야, 교회를 와서 보니까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돼. 왜 그런가 봤더니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야. 왜?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인도를 많이 해줘? 성령께서. 아, 그러니까 그 말이 꼭 맞는 건 아닐지라도 일리가 있는 게 초대교회가 뭐가 많이 됐어요? 부흥이 많이 됐죠? 거기에는 뭐가 많았어요? 성령이 충만.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복잡할 거 없어요. 뭐, 지금 자꾸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러지. 여러분, 교회는 간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는 안 하고 5만 프로그램은 다 갖다 만들어놓고. 근데 내가 요즘에 아주 놀라운 걸 내가 좀 보는데요. 교회 땅 잘 지어놓고 교회가 안전해질 때 사고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내 요즘에 이렇게 본 거야. 다윗이 막 전쟁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다 백성만 전쟁 내보내고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갈 때 사고 났어. 아, 왜? 이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뭐하기 시작해요. 기도에 그 어려움을 놓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수습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풀어져? 긴장이. 그래서 주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뭔가 이뤘다고 할 때가 조심할 때. 이럴 때는 사실 괜찮은데 이뤘다고 할 때. 아니,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걸 내가 읽은 거야. 아,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안정감 속에서 깨어있지를 않으려고. 내가 볼 때 그거는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안전하다 할 때 가끔 저렇게 터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로 하여금 뭐 하고 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거는 만고불변의 진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되는 산길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네. 네. 나는 그래서 어떤 의미로 큰 교회가 다 자는 것보다 조그마한 교회가 깨어있는 게 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것도 내봤자 큰 교회가 깨어있으면 제일 낫고 적은 교회가 깨어있으면 두 번째고 큰 교회가 자빠져 자면 세 번째고 적은 교회가 잠마저 자버리면 네 번째지. 자, 그렇지. 시작. 큰 교회.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몇 번이요? 그냥 나와버리잖아. 그냥 네 박자 집어넣으면 거의 다 나와버린다니까. 네 박자를 집어넣으면은, 자, 세상은 약자 편이다. 그런 말이, 세상은 약자 편이다. 그러면 안 돼요. 강하고 오르면 1등. 네. 약하고 오르면 2등. 강하고 그르면 3등. 약한 데다가 그르면 4등. 시작. 강하고 오르면 1등. 약하고 오르면 2등. 틀렸어. 사모님 틀렸어. 약하고 오르면 2등.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강하고 오르면 1등. 약하고 오르면 2등. 강하고 오르면 3등. 약하고 오르면 4등. 세상은 약자 편이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 약자가 오르냐 그르냐도 따져봐야지. 무조건 약자가 그른데도 약자 편하면 안 되지. 그 약자가 오를 때 약자 편을 해야지. 무조건 약자는 약자 편이요? 아니지. 항상. 왜 십자가게? 네 박자로 봐야지. 두 박자로 보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약자 편이다. 그러면 간결.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옳고 부자는 다 틀려. 말이 안 되잖아. 부자가 오르면 1등. 가난해도 오르면 2등. 부자가 틀리면 3등. 가난한 데다 틀리면 4등. 그치, 시작. 부자가 오르면 1등. 가난해도 오르면 2등. 부자가 오르면 3등.
어떻게 어리헌디가 자꾸 이렇게 나오려고 했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래. 자, 그럼 이제 그걸 또 다시 풀어봅시다. 세각 씨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딱 해서 시집을 가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게 장난 아니여.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남편 수발들이야지 살림해야지 몸살이 나버렸어. 몸살이. 그래가지고 막 열이 펄펄 40도 막 펄펄 그렇게 막 녹아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친정에다 전화하고 시댁에도 전화했어. 누가 먼저 왔을까? 친정 어머니. 그거는 다 맞추더라고. 그거는. 네, 아주 친정 어머니가 딱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가 누워 있으니까 이제 사위가 이제 막 빨래를 하다가 띵동 벨이 울리니까 이제 장갑 벗을 때도 없이 가서 문을 열어줬더니 장모님이 딱 들어온 거야. 들어온 걸 그 보더니 사위가 고무장갑 끼고 빨래하다가 나온 걸 보더니 감동을 먹었어 이 장모님. 그 손을 딱 붙인 그럼 이 사람아 어려울 때는 이렇게 돕고 사는 거지. 고맙네 고맙네 그래. 그리고 들어가니까 딸이 일어나면서 아이고 어머니 오세요 그러니까 야 아픈데 뭔 인사냐 하고 그냥 자빠트려 놔버렸어 딸을. 아 그리고 이제 들어가니까 어머니 조금 계세요 내가 마저 빨고 갈게.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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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그러고 나니까 또 벨이 띵동 또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칭찬받은 게 생각나니까 이제 사위가 아 이제 아들이 이제 고무장갑에다 막 거품을 막 들고 나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어. 이제 누가 왔어? 친엄마, 친엄마가 온 거야. 자기 아들이 고무장갑 끼고 빨래 하는 걸 보면서 눈이 확 돌아버린 거야. 성질을 팍 내면 야 이 녀석아 내가 너 대학까지 가르칠 때는 장가 가서 빨래나 헤쳐먹으라고 가르친 거 아니다 이 자식아. 사내 새끼가 칠칠치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살기가 등등이야. 그리고 팍 들어갔는지 아까 일어나서 인사하니까 일어날 필요 없다고 그러길래 그냥 누워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오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아무리 아파도 시애미가 오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뱀이다. 응?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머리장난. 네가 죽냐 지금? 자 똑같은 상황을 두고 친정어머니는 잘했다 그러고 시어머니는 못했다고 그러니 그걸 두 박자라 그 말이야. 양면 누가 오라. 자 한 번은 손을 들어봅니다. 하나는 잘했다고 그러고 하나는 못했다고 그러니 누가 올냐 이거요. 누가. 자 한 번은 손을 들어봐요. 예. 친정어머니가 옳다. 혼내리시고 시어머니가 옳다. 내가 이게 놀라운 게 이게 시어머니가 옳다는 게 있다니까 이렇게. 그 왜 그러냐. 친정어머니가 옳다 그분은 딸을 둔 사람이고 시어머니가 옳다 그분은 아들을 둔 사람이야.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친정어머니가 옳지. 그게 입장 차이이기에는 왜 친정어머니가 옳냐. 친정어머니는 사랑으로 봤고 시어머니는 율법으로 본 거야. 예, 그러면 발을 바꿔봐. 그 아들 있는 그 사람도 딸도 있을 거라 그 말이야. 갖고 이제 아들네 집에 가면 내가 시어머니지만 딸네 집 가면 뭐예요? 친정엄마지. 딸네 집을 딱 가니까 자기 딸이 아파 누워 있는데 사위가 대뜸문다는 거. 어머니, 빨래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놨으면 하라고 다 싸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자기가 어이 그럼 남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내 자네 잘못 봤네. 인간은 개판이야. 인간은 개판이다. 시작. 인간은 개판이다. 그래. 쌩 다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또 이제 딸 둔 사람은 이제 그 아까는 딸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제 아들이 이제 며느리지. 가서 사위가 뭐 아들이 그러고 있을 때 그럼 잘한다 이래야지. 야 이 자식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해가 확 돼버렸죠. 이해가 확 돼버렸죠. 네. 자 다시 한 번은 이제 대전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쪽 경상도 쪽에서 누가 대전까지 안수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랬더니 뭐 소문을 들었대. 근데 이제 보니까 젊은 여자인데 암이 걸려버렸어요. 암이. 그래서 안수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툭 터졌는데 누구를 그렇게 미워해요? 그 말이 툭 터져버렸어. 나도 모르게. 아, 그랬더니 막 이 여자가 갑자기 막 막 우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만난 암 환자들의 상당수 공통점이 그 속에 미움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절대 그래서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지 마.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미워는 하지 마라. 그게 왜?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이 사람 미워하면 이 사람이 암이 걸려야 되는데 내가 암이 걸려. 그러니까 무조건 미워하지 말아야 돼.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미워해서 이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쥐약은 내가 먹고 죽기는 이 사람 죽기를 바라는 거나 똑같은 거야. 쥐약을 이 사람이 먹어야 죽지. 내가 먹으면 이 사람이 죽나 내가 죽지. 그러니까 절대 나는 뭐 하지 말자. 이게 중요한 말이야. 그랬더니 막 울어 이 여자가.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오빠하고 자기하고 이게 남매가 사는데 둘 다 결혼을 해서 잘 살았는데 한 번 오빠가 전화가 온 거야. 오빠가 나다. 오빠 어쩐 일이야? 야 내가 좀 급해서 그런데 네가 나 좀 돈 좀 빌려줘라. 오빠 나는 그냥 살림만 하지 돈 관리 내가 안 해. 누가 그걸 모르냐? 신랑 모르게 잠깐 빌려주면 내가 금방 채워두면 되니까 좀 빌려주거라. 그래서 그래도 오빠 미안해. 그렇게는 못해. 그냥 끊었어야 되는데 이제 오빠니까 그 인정이 얽매여서 돈을 신랑 모르게 빌려줬어요. 그게 사업이 잘 돼서 도로 갚았으면 뭔 걱정이겠어요. 네. 잘못돼버려. 부도가 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돌이켜 생각하면 어차피 부도 낼 걸 그냥 내지 뭐라고 그러다 그 부도를 내냐고. 그죠? 네, 네, 네. 그것도 지혜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생각할 때는 이놈 끌어다 넣으면 될 줄 알았지. 그러니까 늘 거 아니요?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겨울에 얼음에서 빠져 죽는 줄 아세요? 예? 얼음이 깨지니까 빠져 죽지. 그러면 왜 깨졌는데 빠져 죽냐? 이것 때문에 그래. 깨진 데만 녹았으면 디디면 단단하니까 디디고 나오는데 디디면 또 깨지고 디디면 깨져. 이미 거기만 녹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녹았다 그 말이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부두가 나는 사람은 그것만 문제가 있으면 살아나는데 이미 부두가 날 정도 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여동생 입장에서는 부도가 나도 그래도 뭐 좀 정리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남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남은 몰라도 내 거는 먼저 해결해 줄 거다. 오빠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너는 남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니까 남은 몰라도 너는 나를 이해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여동생이 자꾸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오빠 해결되라고 신랑 알기 전에 나 쫓겨난다고 이혼한다고 이혼당한다고 막 그러면 미안하다 끝까지 그래야 되는데 자꾸 재촉하니까 그 나이도 나도 쫓기는데 동생이 자꾸 재촉하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성질 내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 있어도 못 죽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동생 저거 오빠 맞아 저거? 응? 저거 진짜 남만 못 하네? 그래서 오빠 미워가 남이 생겨버린 거야. 자, 물어볼게요. 오빠는 생각하기를 너는 남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이니까 너는 나를 이해해 줄 거다. 오빠 생각. 여동생 생각. 나는 남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까 남은 몰라도 나는 해결해 줄 거다. 이 동생 생각. 누가 오라? 자, 또 한번 손을 들어봐요. 에? 뭔 말인지 알죠? 여동생이 옳다. 흔내리시고, 오빠가 옳다. 흔내리시고. 이런 걸 무슨 차이라고 그래? 입장 차이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참 사람이 어리하다는 거예요. 입장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입장 차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동생이 옳지. 왜냐? 오빠는 여동생에게 피해를 줬잖아. 여동생은 오빠한테 피해를 준 게 아니고 피해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여동생이 뭐라고 하든 누가 옳은 거예요? 여동생이 옳은 거지. 근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은 안 따지고 입장 차이만 따. 너도 내 입장이 돼봐라 그래. 아무리 네 입장이 돼도 너는 나한테 피해를 줬잖아.
자, 그러면 입장 차이보다 더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냐? 율법이냐? 자, 노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좋은 사람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올 때에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 비 왔다는 구절이. 그러면 비 왔다는 구절도 없는데 홍수가 개념이 잡혀? 안 잡히지. 홍수 개념도 없을 때 홍수 난다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 한마디 듣고 방주를 짓는데 100여 년 동안 걸쳐서 지었어 노아가. 그래가지고 겨우 8명 구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노아도 인간인지라 노아 홍수가 끝나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라는 게 놔두면 발효되잖아요. 그죠? 발효가 돼. 가지고 이제 발효가 되니까 이것이 그냥 포도는 다른데 발효된 건 시큼달콤, 시큼달콤 그래 이게. 에? 에, 에. 그러니까 그냥 맛있으니까 쪽쪽 빨아먹다가 취해버렸어 노아가. 그러니까 취니까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에 옷을 홀딱 벗고 누워서 자버렸네. 그걸 함이라는 아들이 딱 가서 보더니 아버지가 다 드러놓고 본 걸 나와가지고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거 타봤네, 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과 야벳이 그 말을 딱 듣고 들어가서 뒷걸음질 지티고 들어 덮어줘 아버지를. 그러니까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함을 뭐해요? 저주해. 그리고 샘과 야벳을 축복해. 자, 그 대목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함이 왜 저주받아야 돼? 함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 사실을 말했잖아. 사실을. 근데 저주받았어. 그러면 샘과 야벳이 축복받은 건 뭐냐?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뭐가 다르냐? 사실은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야. 근데 거기다 사랑을 보태면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사실로 사실로 너에게 말한 그런 적이 없어. 진실로 진실로.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항상 뭘로 본다? 진실로 본다. 그 진실은 사실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은 사실이야. 이 사랑은 진실이야. 아, 그러니까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뭔 줄 알았어?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았어? 아니야. 사실은 사실이야. 그러면 사실보다 더 나쁜 건 뭐냐? 거짓이지. 아,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과 사실과 진실이 있다. 시작. 세상에는 거짓과 사실과 진실이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은 순전 뭘로 살고? 거짓으로 살고. 예. 교회는 뭘로 살아야 되는데? 진실로 살아야 되는데 교인들마저 사실이 진실인 줄 알아.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건 뭐예요? 사실이야. 근데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 용서해 주는 건 뭐야? 진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로 접근해 왔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셔서? 진실로 다가오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시작.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사실 속에다 뭐를 보태야? 사랑. 자, 그러면 남편을 사실로 보면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그런데 사는 건 뭘로 봐야 되니까? 진실로 봐야 사는 거요. 그러니까 남편을 뭐 해야 된다 이거? 사랑. 그러니까 왜 헤어지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예. 안 맞아서 헤어지는 줄 알아? 아니야. 그 말도 조금은 맞지만 네 속에 진실이 없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식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이름을 진실이라고 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깔고 내가 여러분에게 네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네 개는 칼 같고. 다시 말하면 옳고 남에게는 관용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 같고 남에게는 사랑하는 용서하는 이제 이런 관계가 있고. 두 번째,
내게는 관용하고 남에게도 관용하고 세 번째 내게는 관용하고 남에게는 칼 갖고 네 번째는 내게도 칼 갖고 남에게도 칼 갖고 아 이게 그 네 박자를 만들기가 그 조금 그 어려운 게 있어 그 표현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뭔 말인지는 알겠죠? 예. 네. 나 다시 말하면 내 잘못을 용납하지 마라 이거요. 아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뭐 너도 잘못 이렇게 하지 말자. 나에게는 잘못하면 안 된다. 나에게는 냉철하고, 그 대신 남에게는 어떻게 하고 관대하고. 그게 아주 왜냐하면 나한테도 관용해 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잘못 살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나한테 관용해 버리면 잘못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살아야지. 나한테는 남한테는 그럴 수도 있대야지. 남한테 그럴 수는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자 이게 아주 이게 좋은 삶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야. 요셉이 자기 자신에게 실수한 거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실수한 게 없잖아. 요셉은 오히려 아버지가 편애해서 잘못한 건 있어도 요셉 자체가 다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한 건 없어. 자기 자신은 참 칼 같아. 저는 이게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인물들 보지만 여자 남자 이 여자 중에 그 용도가 달라요. 정말 좋은데 데리고 살기는 거북한 여자 있어. 그게 마리아야. 그게 누구냐? 에스더야. 이 마리아와 에스더는 그 뉘앙스가 마리아는 어떻게 좀 잠을 한번 잘래도 어떻게 오늘 밤 자도 될까요? 이래야 될 것 같아. 내가 느낌상. 너무 뭐해가지고 이게 좀 거룩해가지고 부담스러울 것 같아. 이 남자가 그 왜 있지? 여자가 막 너무 깔끔하면 어떻게 여보 이제 들어가도 되겠어 집에? 어떻게 더 털고 들어가? 뭐 이런 깔끔이 있지. 깔끔이. 그거 힘듭니다. 근데 여자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하면요, 남자가 불편합니다. 왜냐면 막 손 한번 잡을래도 막 주여 이러면요 막. 에스더는 왜 불편하냐? 너무 이뻐가지고 임금이 데리고 살 여자지 우리 같은 평범한 여자가 데리고 살 여자가 아니오. 그죠? 근데 참 여러분 보면 내가 감사한 게 여러분은 뭐 에스더 정도는 아닌 걸로 인해서 감사한. 아 여러분 이뻐도 뭐 임금님이 욕심낼 정도는 아니요. 그게 자신을 몰라? 우리 집사람도 내가 보니까 정확히 얘기해. 우리 집사람은 사들이 해뿐이야. 사들이 해뿐. 왜냐하면 오들이 해뿐은 좀 불편이야. 그러니까 사들이 해뿐. 적당해. 그러면 내가 추천해주고 싶은 여자. 이건 좀 너무 거룩하고 추천해주고 싶은 여자 누구냐? 그게 바로 리브가야. 그게 바로 한나야. 여러분은 꼭 이런 정도 여자하고 사시길 바라. 이거 에스더나 마리아는 이거는 너무 거룩해서 힘들고 여기는 너무 뭐랄까 이뻐서 힘들고. 그냥 리브가나 한나는 뭐 아주 둘이 아주 완벽해요. 이거 아주 완벽해요. 근데 이제 참 모시고 살기 힘든 여자가 이제 이 하와 같은 여자입니다. 이 하와. 이 하와 같은 여자가 왜 힘드냐?
미쳐가지고 혼자 다니면 선악과 따먹으러. 아니 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담 혼자 있는데도 그 신랑을 못 맞추고 그냥 혼자 미쳐가지고. 그 원래 거기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러. 같이 갔으면 안 먹습니다. 왜냐면 하나는 미쳐서 하나는 제정신으로 보니까 하나가 말려서 안 먹을 텐데. 그게 마귀란 놈이 그 놈이 아주 나쁜 놈이 지혜롭잖아. 붙여놓으면 죄를 안 지니까 띄워놓고 죄를 지잖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가정이 언제부터 무너지냐.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서 무너지는 거야. 부부 사이가 멀어져. 부부 사이가 하나 되면 잘 안 무너져요, 가정이. 에? 이해가 됐죠? 왜? 그러니까 부부가 상의해서 하는 일들은 되게. 그러니까 거의 여자가 돈 빌려주고 뛰는 돈의 공통점이 바로 신랑 모르게 빌려준 돈이라. 벌써 웃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남자가 사업 벌려놓고 망하는 사업은 마누라가 반대하는 걸 크고 고집 피우고 한 일입니다. 그거는 꼭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어떤 그 뉘앙스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부부는 꼭 하나 돼서 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제 이 리브가는 정말 리브가는 진짜 훌륭해요. 두루두루. 왜? 참 에스더하고 리브가의 공통점이 기도하는 여자야. 그 기도하는 여자는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예민해. 그래서 한나는 아니지 그 하와는 가인이 아벨을 패죽이는 것을 몰랐어. 갖고 아들이 죽었잖아. 근데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패죽이는 걸 알고 빼돌려서 살려내잖아. 그러니까 아담의 부인이 리브가였다면 아벨은 안 죽었다 그 얘기지. 엄마가 뭐 해서 빼돌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물론 뭐 누가 살아도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어쩔 수 있을 수도 있어. 응, 시작. 누가 살아도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누가 살면 어쩔 수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아이고 이런 집안에는요 누가 들어와도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이런 집안도 누가 들어오면 될 수도 있다 이거. 그러니까 리브가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절대 선악과를 안 먹었다 그 얘기죠. 말을 바꾸면 하와가 이삭의 부인이었다면 야곱은 죽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패죽이는 걸 하와는 못 막았다 그거죠. 왜?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참 좋은 일. 그 다음에 한나가 참 좋은 일. 한나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는 거야. 응? 그 남편이 처벌 두는 순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신랑이 바람나면 대번에 이혼해버리는 여자. 아주 칼 같은 여자거든. 훌륭해. 근데 자기는 칼 같은데 남도 뭐여? 이거요, 이거.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자 관계가 깨끗해도 당신도 깨끗해야 된다. 그 아주 훌륭한 얘기요. 근데 그 훌륭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나는 칼 같지만 남에게는 관용.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간다는 거지. 남편이 잘못해도. 그러니까 잘못을 서로 안 해야 되는 건 원칙이지만 그러면 잘못하면 헤어지고 잘못하면 헤어지면 누가 붙어 살 거냐 이거지. 물론 잘못한 것이 잘한 건 아니야. 잘못한 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헤어지고 잘못하면 그러면 누가 붙어 살겠어. 다 헤어져야지. 너무 많이. 그러면 사는 사람은 등신이야? 아니요. 등신이라는 말도 맞지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철든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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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이혼율이 많아지냐. 나는 뭘,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 지금 아들들 세대하고 보면 우리 이제 중간 세대에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요 진짜 형편없는 아버지 많았어요. 그냥 뭐 애기 하나 나누고 나가서 바람 피우고 2년 만에 돌아와서 애기 하나 나누고 바람 피우고 그런 집도 있었어 우리 동네. 그냥 애기만 만들어놓고 나가서 이따가 또 오고 애기. 그래도 그 홀 어머니가 여섯 남매 다 훌륭하게 키워낸 엄마도 있어. 그런 엄마들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된 거야. 근데 요즘에는 조금만 하면 막 못 참고 다 헤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나는 좋아서 만났고 싫어서 헤어지기에는 애들이 이 결손 가정이 자녀들이 군대 가서 사고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 하나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근데 보세요. 내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뭐냐면 옛날 우리 아버지가 새신랑 때 어디 갈 때 보면요, 우리 어머니가 애기 없고 뭐 이고 뭘 들고 우리 아버지는 그냥 뒷짐지고 따라가더라고 이렇게. 근데 요즘에 젊은 부부들 갈 때 보면 신랑이 이게 뭐 없고 뭐 들고 여자는 자동차 키만 들고 따라가. 그만큼 참 여자들이 좋아졌어. 맞아요, 들려요. 그렇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건 뭐냐?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낸 여자는 뭐고? 나는 뭐 꼭 옳다 그렇다 뭐 시대가 변다 난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과론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여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데는 한이 없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옛날 여자하고 요즘 남자하고 살면 1등이지. 네? 옛날 남자하고 요즘 여자하고 살면 1등이고 지금 최악이 뭐예요? 옛날 남자하고 요즘 여자하고 붙여놓으면 이거는 그래서 자꾸 깨지는 거야. 왜? 옛날은 똑같이 잘못해도 살았잖아.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못하면 안 살아버리잖아. 뭐, 무조건 좋아졌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안 사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이야. 그래, 그래도 사는 게 낫다 그러면 옛날 사람이고 옛날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신식이 다 좋은 게 아니야. 구식이 좋은 것도 있어.